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네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3월 한 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교회 3대 승리 다 알지만 한 번 더 우리 외쳐봅시다. 첫 번째 승리, 예배에서 승리. 반드시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승리, 시작.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물질 세상에서 승리. 이 세 가지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월 한 달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가, 승리자의 삶, 이거에 대하여서 3월 한 달 말씀을 드리고 4월 한 달 사순절 또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5월 한 달 가정의 주일을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시리즈 설교 5월까지가 제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자의 삶, 오늘 첫 번째는 승리를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를 보시죠. 승리, 이거 모두가 원하는 단어입니다. 승리자, 멋있습니다. 이 승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고 굉장히 존귀한 단어고 정말 여러분 우러러볼 만한 단어입니다. 승리.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엄청난 땀 흘림과 피 흘림과 노력과 대가가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봅니다. 승리 그 자체만 바라보고 다 같이 함께 그것을 사모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꼭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무슨 전자오락이나 무슨 게임에서 그 정도의 게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패배한 것이 인생의 절반을 까먹을 수도 있고 한 번 패배한 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다 여러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묶음으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게임이나 전자오락 정도의 그 정도의 승리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성경에서는 전부 뭘로 표현되냐면은 전쟁으로 표현됩니다. 인생은 전쟁이에요. 지면은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승리자 아니면 패배자밖에 없는 것이고 무승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축구샵은 무승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무승부가 과연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승리자는 누리는 축복과 영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패배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자의 종노릇만 하면 되는 겁니다. IT에 가보면은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지만은 내일 우리 또 한 팀이 IT로 출발합니다. IT를 저는 수십 번 가봤지만 기타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패배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패배자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근성은 어디서 오냐면 패배자들은 노예로 살기 때문에 패배 근성입니다. IT에 한 달 평균 에버러지 월급이 90불입니다. 메이드 인 헤이리 제품들,
티셔츠 만드는 공장 95불에서 100불 넘어가면 위험한 수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서의 하루 일당도 안 됩니다. 그 정도를 줘도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가참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렇지만은 우리 선진국 미국에서 살면서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패배 근성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안 된 거예요. 이 승리라는 단어가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승리라는 단어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승리가 있죠. 수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모아서 그냥 인생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쉬운 비유를 얘기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뒷동산, 이것도 사는 산이니까 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뒷동산에 오를 거라면 반바지 차림에 나시 티셔츠 입고 샌들 신고 올라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왜? 뒷동산이니까 부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은 산을 가려면은 운동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그래도 중간에 목마를 거 생각해서 물을 한두 통 그리고 점심때 하산할 때 김밥 한 줄 뭐 이 정도를 챙겨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산을 정복하려면은 여러분 보통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을 준비합니다. 오르고 싶다고 여러분 어몽길 대장이 갑자기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물자는 비행기에 실은 물자는 거의 컨테이너 수준입니다. 셀파들을 동원시켜서 그것을 나귀들을 동원해서 산 중턱에 베이스캠프까지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네팔이라는 국가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한 사람당 2만 불입니다. 그게 기본 회비입니다. 그리고 짐 나르는 사람들 그 짐값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 정상에 올리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뒷동산 올라가는 걸 가지고 에베레스트는 올라갈 수도 없고요. 웬만한 산 하나 올라가는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 가지고서는 정상의 자리는 여러분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참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기 깨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 그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가장 정확한 해답은요,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해답은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만큼 승리를 하니까요. 내가 나를 향하여서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꿈을 꾸고 내가 나를 향하여서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내가 나를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만큼 사람은 여러분 정상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삶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내 삶을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이 소중하다면 반드시 목숨 거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지 않다면은 그냥 대충 샌들 신고 사는 것은 정상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대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3월 한 달 이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열방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뭔가, 승리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후를 분명히 파악하라고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후를 분명히 파악하라. 제가 그냥 한국말로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Before, after를 분명히 알아라고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Before, after를 분명히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옛날의 나를 깨닫고 지금의 나를 깨달으면은 before, after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내 라이프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선이 거진 그런 흔적과 그것을 자신 있게 안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삽니다. 저는 지금 인생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존감입니다. 내 패밀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 열방교회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자존감이고 내 자식을 향한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찾아지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존감은 어떻게 찾아지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성경으로 증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은 진짜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나는 십자가 앞에서밖에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교만하고 잘났는지 십자가의 은혜고 뭐고 예수고 뭐고 여러분 자기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직 율법 자기의 의에서 나왔어요. 나만큼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빗바고 혈통으로도 나는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율법학자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대단합니다. 그게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를 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의 의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여러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자존감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before, after가 정확해서 설교할 때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너희들 지금 그거 자랑하냐? 너희들이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여러분 율법학자예요. 너희들이 나만큼 잘 나가?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야. 여러분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그 옛날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했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마음대로 여러분 수색, 검문, 체포 이런 게 안 돼요. 죽일 수도 없습니다. 대단한 시민권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바울을 잡아다가 재판하려다가 재판하려 로마에 간 그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니까는 로마의 그 사람들도 벌벌 떨면서 감옥에다가 못 집어넣었어요. 가택연금시켰죠.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하냐? 백 자랑해? 나만한 백을 가진 자 있어? 너희들이 지금 학벌 가지고 얘기해? 나만큼 학벌 있어? 너희들이 지금 피 갖고 얘기하냐? 나는 오리지널 혈통의 히브리이냐? 그것이 여러분 before, after 자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다 죄송합니다. 변 같은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나 그걸로 자기의 자존감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야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진짜 죄송해요 똥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었구나. 얼마나 내가 냄새 풍기고 살았을까. 그때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도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존귀함, 내 정말 존귀함 내가 얼마나 귀한 자라는 것을 나는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귀해야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앞에서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더니? 죄의 종이었더니 before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뭐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들이 지금 의의 종이 됐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전에는 너희는 사단의 권세 속에 죄에 지옥 갈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거니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은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다.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이게 분명한 사도 바울의 before, after입니다. 이야, 이거 내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장난이 아니로구나. 나는 정말 귀한 존재로구나. 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너는 뭔 줄 아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아이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묻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만 아니라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예정 속에 섭리를 집어넣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프린트된 청사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정과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게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된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Before, after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가치성이에요. 그게 가치성. 내 안에 뭐가 있냐가 가치성이죠. 내가 뭘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맨하탄에 신방 갔다가 유명 상품 시계 가게 앞을 지났는데 거기서 중국 사람이 나오는데 시계 세 개를 차고 나오더라고요. 난 인민군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인민군. 시계는 시계를 보기 위한 게 시계인데 시계를 세 개 차고 나오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무식이 풍성하게 보이더라고요. 무식이 충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성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천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 개, 열 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뭘 차고 나와. 그걸 뭘 차고 나와. 그게 정말 가치성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성,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내가 얼마나 승리자로 준비할 건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안에 두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자신만의 가치성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 before, after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그는 은혜를 낳고, 그런 사랑을 알고 있는 자는 사랑을 낳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섬김과 봉사를 계속 낳고 있고, 그런 큰 은혜의 축복을 가진 자는 여러분 놔둬도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얘기해요.
그의 가치성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성까지도 만들어주더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비교 평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승리자의 삶을 준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섭리를 빼버릴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유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자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 내 삶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껴라. 1월달 시리즈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저도 벌써 60이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제가 대학교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가난했습니다.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좋은 스승들 만나서 돈 한 푼 없이 레슨을 받고 돈 한 푼 없이 졸업 연주회까지 다 치러준 우리 선생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숙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하와이에 계시면서 제 사진을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안 목사도 60이야. 그때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저는 요즘에 생각하면서요.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좋겠다. 청년으로 안 들어가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야, 정말 10년만 젊어도 와,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만 해도 아니 10년도 아니라 요즘에는 5년만 더 젊었어도 5년만 더 빨리 내가 결단 냈어도 그러면 지금 결단을 느끼는 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항상 세월에 대한 아까움. 제일 아까운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제일 필요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잠 안 자면 안 돼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사실은 또 제일 아까워요. 거기서밖에 시간 줄일 데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저를 보시죠. 이 히브리 헬라어 성경의 원문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Take a chance. Take a time. 시간을 잡아라 얘기해요. 흘러가지 못하게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느냐 얘기해요. 그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어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기회를 잡아라.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미승해가지고 네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싹 차려서 내 인생의 세월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걸 잡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회 그러면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 한꺼번에 뭔가 대박이 터지는 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 거랑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한 섭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 흘러갑니다. 한 번 흘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해야 돼요. 시간은, 타임은 타이밍이라는 것과 같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적절한 시간, 때에 알맞는 시간.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60 넘어서 하겠습니까? 70 넘어서 하겠습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시간 많아서 그때 공부하시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제가 욕심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만을 위한 설교, 청년들만을 위한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청년들과 같이 함께 세계 선교를 정말 꿈꾸지만은 반드시 저는 청년 때 모든 성지순례를 다 마칠 거다. 내가 가르치는 젊은 청년들은 반드시 청년 시절에 성지순례를 마칠 거다. 왜? 때에 적절한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똑똑할 때, 세계사를 배우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노인들을 제가 멸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갔다 와보셔야 별로 그게 여러분 큰 도전 안 됩니다. 그냥 추억입니다. 사진 찍는. 그러나 청년의 시절에 갔다 온 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기독교를 역사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때에 적절한 게 있어요. 공부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섭리를 하나님이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것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적 기반을 잡고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그걸 여러분 탁탁 잡는 게 기술 아니겠어요? 어느 날 한 번 하나님이 대박 섭리를 한 번 흘려보내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 있고, 자식 결혼해야 될 때 있고, 자식 낳아야 될 때 있고, 키워야 될 때 있고, 여러분 사업 성공해야 될 때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걸머져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키워드가 뭐냐면은 기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확한 때, 때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그 때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딱딱 잡아낼 줄 아는 것, 이걸 여러분 기도의 때라 그래요. 기도의 타이밍. 기도는 뭐와 똑같냐면 캐시와 똑같습니다. 캐시는 많이 저축해놨다가 위험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쓰는 게 캐시예요. 저금의 목적입니다. 기도와 똑같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놓고 진짜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시간 없어요. 그 일 처리하러 다녀야지.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을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나이 어린 저를 놓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엄마가 하는 새벽기도는 꽃감이야. 뭔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엄마가 하는 새벽기도는 꽃감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맛대가리 없는 떫은 감을 갖다가 깎아놓은 거야. 오늘 하루 하나. 그래놓고 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엄마가 깎아오는 꽃감이 연시가 돼가지고 네가 먹을 날이 있어. 그게 꽃감이 될 날이 있어. 어리석은 자들은 꽃감을 먹고 싶다고 그때 여러분 떫은 감을 띄어서 그거를 먹어봐야 떫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타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르익은 기도가 있고 열매 맺은 기도가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연시로 만들어진 기도가 있고, 저희 어머님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목회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깎아놓은 꽃감은 제 때 다음, 저희 아들 때 다음까지도 다 못 먹습니다. 수시로 철회하기도 하시고 40일 금식기도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대꼬챙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이 쌓아놓은 기도, 저희 아버님이 쌓아놓은 기도는 그 캐시는 저희가 다 뽑아먹어도, 제 다음 때 제 아들도 다 뽑아먹어도 우리 집은 풍족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할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제가 또 갖다 놓은 기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에 알맞게 공부해야 될 때,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 해야 될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게 해야 될 기도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무르익게 만들어야 될 때. 여러분 뒷북치는 기도하지 마세요. 다 끝난 다음에, 다 엎어진 다음에, 다 고난받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멘 하세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해 놓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로 열심히 꽃가물 깎아 놓는 겁니다. 내 부모가 만들어 놓은, 내 부모가 쌓아 놓은 기도가 있어야죠. 내 부모가 손이 부르틀 정도로 넓은 감을 깎아 놓은 그것이 있어야 세월 속에서 그것이 꽃감이 되어서 먹는 내 후손들의 꽃감이 있죠. 우리 부모들은 캐쉬를 준비해 주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씨 뿌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추수해야 될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딱 찬스를 잡으세요. 한국의 진돗개가처럼 한번 딱 물면 안 놓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요함을 가지고 그런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방향을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방향을 잡아라. 시작. 방향을 잡아라. 방향을 잡아라.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피차 복종해라. 이런 모든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은 방향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감 잡아라. 방향을 딱 잡아라, 그 얘기예요. 방향 못 잡기 때문에 세월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행동한 대로 그냥 여러분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놓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여러분 척도, 캐논.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이유는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방향을 못 잡으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고난은 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마라. 자기를 여러분 술에다가 자기의 이성을 갖다 여러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못 잡아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피차 복종하라. 터지게 싸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방향을 잡아라. 시작. 방향을 잡아라.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은, 예? 방향을 잡고 있으면은 뒤에서 밀어주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예? 하나님 한 번만, 한번 대박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확 밀었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왜? 방향을 낭떠러지로 해놨어요. 방향을 세상에다 해놨습니다. 방향을 낭떠러지 쪽으로 잡아놨어요. 그게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세게 밀어줬더니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뒤에서 뒷바람 밀어줍니다. 날아가게 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냐며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내가 너희를 날게 할 것이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감을 못 잡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이 밀어달라고 그러면은 절벽에서 밀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게 하라. 목,
목적과 수단이 뒤집히지 않게 하라. 성도 여러분들, 그 방향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기가 죽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 있는 자도 아직 잡았다고 생각 안 한대요. 아, 뭐 조금만 하면 뭐 잡았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 뭐 봤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 뭐 내가 뭐가 있다 그러고.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려요. 바울은 안수 한번 하면요, 막 수백 명씩 일일이 다 안수할 수 없어가지고 앞치마를 둘러가지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나는 막 깔고 앉아도 안 되던데.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잡지 못했어.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없어. 그냥 나는 그분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만큼은 내가 확신해. 그분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 그걸 나는 붙잡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는 거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래요. 나 넘어지지 않게. 나는 세상 붙잡고 저기까지 밀어달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나는 풋대를 향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다시 나를 잡으신 그분을 나는 다시 잡고. 시간 있으면 랭커스타 펜실베니아의 뮤지컬하는 그 극장에 가보십시오. 지저스, 요즘 만든 겁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다시 각색해서 만들었어요. 그거의 하이라이트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올리는 장면입니다. 실제와 3D와 화면을 배합시켜가지고 환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뮤지컬의 포스터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준 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잡은 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내가 너를 잡고 너도 나를 잡고. 군대에서 해병대하고 같이 함께 훈련할 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잡아 올릴 때 여러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혼자만 잡으면 놓칩니다. 잡은 사람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잡는 게 군대에서의 손을 잡는 거에 여러분 오리지널 법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과 베드로의 예수님의 손과 베드로의 손이 포스터로 나온 것이 딱 그겁니다. 같이 딱 잡은 거예요. 나도 주님을 잡고 주님도 나를 잡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승리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1절로 넘어가 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죄를 벗어버려라. 저를 보세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안 믿는 죄. 시간 못 말립니다. 안 믿는 죄.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안 믿는데? 라고 얘기하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의. 예수 오래 믿어도 믿음의 행위는 있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가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동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데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죠. 왜 안 믿어지는데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 머리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서 믿음으로 바꿔라, 그 얘기예요. 너 방향을 잡는데 너 방향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이성이에요. 믿음을 방해하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데요? 계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본인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데요? 믿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자처럼 딱 달리게 할 준비를 하고 푯대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련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만 갔다 와도요, 자동차에다가 싣고 가야 될 짐이 한 트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4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짐을 싣고 준비하자 그러면요, 대책이 안 씁니다. 준비해가지고 출발하자 그러면은 그들은 출발도 못해요. 사람 수 곱하기, 새끼 곱하기, 그 다음에 먹을 거, 양식, 물 이런 거 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 출발도 못합니다. 출발도. 어리석은 자죠.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는 겁니다. 계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출발을 못해요. 시작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저는 열방교회 21년 역사 속에서 돈 쌓아놓고 목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21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돈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함께 요구가지고 그렇게 사역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퍼주기 시작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개척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드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드럼이 없어요. 키보드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정말 옛날 건데 키보드도 좀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키보드하고 드럼을 좋은 걸 한 번에 사줬어요. 이야, 감사하죠. 그분 어느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서 2주 만에 우리 교회 그만뒀어요. 그분 그거 사주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제가. 또 칼리지 포인트에서는요, 어느 분이 영상 장비 일체를 다 해줬습니다. 영상남 일체를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만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별난 방법을 통해서, 별난 방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를 바라요. 믿음의 감을 잡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바람은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바다에서 여러분 수상스키를 타는 자, 바다에서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자들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파도가 안 오면 다 꽝이에요. 파도가 안 오면 그 파도는 하나님이 뒤에서 파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사람에겐 그것이 고난의 파도고 어느 사람에겐 그것을 묘기를 부리는, 여러분 선수적인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상 속에서 기다렸던 파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를 보시죠. 그러면 정말 이 땅의 승리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놨으니까는 너는 나를 믿고 내게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맡기고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와서 배우란 게 있게요. 아멘이십니까? 한국의 속담 중에 진짜 잘못된 속담, 여러분 절대 이렇게 이거 믿지 마세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라. 갔다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라. 다 죽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잡아본 사람한테 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속담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정말 무식하게 공격했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아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잡았느냐, 뭐가 필요하냐, 다 묻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호랑이 굴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참 승리자가 누구네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대로 여러분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매일 코피 터지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앞에 나와 너희는 내게 맡기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가 내 멍에를 내가 메주겠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을 잡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내가 누구라는 before after가 분명한 승리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